자, 오늘로 돌아온 로블록스 재미있는 게임 추천. 지금 이게 무슨 맵이느냐? 약간 배틀그라운드 느낌 나죠? 오늘의 재미있는 게임 추천은 게임 이름이 알아보라 가지고 내가 해석은 못하지만은 그냥 뭐 처음에 저 비행기에서 시작을 해요. 그리고 이템을 전부 다 지급을 받습니다. 정해진 필드 내에서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게임입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저기에 친구가 있죠? 이런 거 톡 해주면은 안 맞네요. 톡하면은 오케이 저렇게 100 떴죠. 점 준거예요. 네모 AK-47 샷건 애답 칼 MP5 이런식으로 그냥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총기를 다 줍니다. 네,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게임입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총이 애답인데 이게 탄 낙차랑 탄 속도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잘 고려해가지고 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. 요런것도 저런거 이렇게 쏘면은 안 맞죠. 요 밑에 있는 친구 이렇게 쏴주면은 오케이 어림도 없지 친구야. 저렇게 낙하산 떨어지는 거 저격! 아, 안 맞나? 이게 애답이 데미지가 100이기 때문에 네, 애답 한 방이에요. 애답은 몸샷도 한 방이다 이 게임. 이 게임은 약간 이렇게 저격을 좀 줄여보고 싶다 또는 나는 약간 배틀그라운드나 그런 것보다는 좀 가벼운 게임? 죽어도 빠르게 부활을 하고 그냥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FPS가 좋다. 잡았죠 저거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이 어차피 앱답이 한 방이기 때문에 다른 총 다 필요 없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AK도 이렇게 있고 이런 거 뭐 샷건도 이렇게 있고 총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은 그냥 앱답이면 짱이야. 자 저런 것들도 이제 시야에 보이기만 한다면은 쐈을 때 안 맞죠 일단은.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시야에 보이면은 잡을 수가 있어요. 앱답은 탄 낙차랑 속도 같은 거를 계산을 많이 해야 돼. 저기 있는 친구 이렇게 쏘면은 한방. 이 게임의 특징으로는 헤드 판정 같은 게 따로 없고 리스폰 시간도 없고 애답이 한방이야. 그냥 가볍게 쉽게 빠르게 즐기는 그런 FPS 같아요. 저런 것도 낙하산 떨어지는 거. 오 맞다 오케이. 야 이거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저렇게 되는구나. 자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면은 이런 식으로 총 맞는 거예요. 아 잠깐만 근데 누가 내 킬 뺏었어. 아 저런 것도 지금 저렇게 죽었어? 보이죠? 자 저러면 안 된다. 도시 곳곳에 스나이퍼가 막 도사리고 있다. 도망가! 너도 올라와 이 자식아. 너도 올라와 이 자식아. 오케이. 심지어 이게 레이저 총도 있어. 이런 거 레이저 총 이렇게 해서 빵. 약간 애답이 다른 버전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 차지하고 빵 차지하고 빵 하면은 차지하고 빵. 뭐야 이걸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. 자식아 라이트 자식아. 피해 촉, 오케이, 1킬. 그냥 근접에서는, 이런 라이플 쓸 필요 없어. 그냥 레이저 총 쓰면 될 것 같아. 그냥 애답이 있으면은 저기 저렇게 날아가는 것들, 나는 못 맞춘다. 와, 자식아, 오케이.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쏘면은 다 죽는다. 저런 식으로 막 파티클이 올라오는 지역이 있는데, 저기 이제 보급이에요, 네. 그래서 애들이 보급 근처에서 많이 싸우는데, 이거 저격을 좀 옮겨야겠다. 자, 우리 친구들이 보급 근처에서 많이 싸우기 때문에, 이렇게 하면은 죽죠. 그냥 보급 근처에서 스나이퍼 들고 약간 에임 연습한다? 약간 그런 느낌? 시야에 보이면 뭐다? 죽는 거다 이 친구야. 하하. 자 오늘 제가 추천한 게임 게임 이름은 다른 나라 말이라서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설명란에 이 게임 링크가 있으니까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플레이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너 친구야 뭐하냐? 잘가? 약간 느낌이 배틀그라운드처럼 한 판 한 판이 오래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죽어도 이제 바로 리스폰 되고 이제 리스폰이 되면은 바로 와서 또 싸우는 그런 식으로 약간 무한 경쟁 게임 느낌이에요. 예. 뭔가 나는 FPS를 연습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좀 가벼운 FPS 게임이 필요하다 그러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. 저희 영상 댓글에 추천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게임을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또 해보는 시간을 다음에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